084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홀딩스는 2005년 대상으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 부문은 대상에 존속시키고 투자 부문만 분리한 순수지주회사임. 현재 7개의 자회사를 편입 동사는 자회사의 자금 및 업무 지원, 컨설팅, 연구 및 기술 개발과 경영 정보의 제공, 경영 상담업 등으로 정하고 있음. 동사는 자회사의 자금 및 업무 지원, 컨설팅, 연구 및 기술 개발과 경영 정보의 제공, 경영 상담업 등으로 정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5년 8월 대상으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사업 부문은 대상에 존속, 투자 부문은 대상홀딩스로 분리하여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 대시 자회사 등을 통한 배당금 수익, 상표 권로열티 수입 및 기타 투자 수익 등이 주요 영업 수익로 하고 있으며, 자회사들의 영업 및 산업 특성에 영향을 받음 대시 주요 종속 기업으로 대상, 주, 대상 건설, 주, 대상 나이프 사이언스, 주, 대상 푸드 플러스, 주, 대상 F&B,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장류, 바이오 전분유 등 식품 및 소재 사업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호조, 건설, 투자 부동산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매각예정자산 처분이익 발생 등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세로 건설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을 비롯한 주요 종속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세 지속으로 외형 확대 전망. 2023년 2월 7일 기준 장마감 대상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8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상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76위입니다. 대상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3621만 2538주입니다. 대상홀딩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상홀딩스의 퍼은 6.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0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4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270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55억 원, 2070억 원, 16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82억 원, 1648억 원, 1427억 원입니다. 대상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3번지 18%이고 유보율은 1889.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1.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2 더하기 0.5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46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의 2023년 2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02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8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홀딩스의 종가는 8,000원이며 주가가 대상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의 종가는 8,000원이며 주가가 대상홀딩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대상홀딩스는 거래량 42,21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831주, 삼성에서 5,923주, NH투자증권에서 4,94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146주, 한화에서 3,8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6,336주, 키움증권에서 5,125주, 한국증권에서 4,492주, 이베스트에서 4,237주, 삼성에서 3,2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00신한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5,500여든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상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